뽀삐 아 뽀삐 파 여기도
조심하세요. 차 조심. 아, 혜민. 혜민이야?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친구가 혜민이. 혜민. 여기는 우리 팬 아니신 거. 저분이 손은 들어줬어요. 그래요? 반대가 전 원래 밖에서 와, 방금 난 손은 들어줬어요. 어때, 거의 저쪽에 왼쪽에 있어요? 왼쪽이야. 이건가 보다. 잠시만요. 왼쪽에 거의 와이파이 잘 제발 와이파이 잘 들어. 와이파이 잘 들어. 가자, 가자, 가자. 고배를. 들어가겠습니다. 어디요? 호텔에 왔어요. 드디어 베트남에 왔어요. 이따가요. 마시스 이런 데 갔다 오라. 오늘 머리가 긴가요. 너 얼마 만에 몇 분 만에 한 것 같아? 그래? 30분 만에 헤어를 그 끝낸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좋아해서 한국에서 매일 먹거든요. 아, 매일은 아니고 자주 먹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직접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동안 베트남에 오면서 이번 일정에는 꼭 하고 싶어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왔을 때는 그런 분들 계시죠. 얼굴이 나뒹는 분들 계시고 주로 또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많이들 이렇게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저희 이동하는 차를 그렇게들 많이 따라와 주시는데 그것도 안전상 항상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 밖으로 창문으로 이렇게 다가오실 때 인사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아는 척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저희가 그런 액션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거나 다치실까봐 하고 싶어도 사실 참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팬들 보고 이렇게 인사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운전을 하면서 따라오시니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네, 그걸 참는 일이 더 많아요. 여섯 명이 다 같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많은 만남을 준비했어요. 팬분들하고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네, 기대하세요. 소리가 나요. 어떡해요. 와. 진짜 팬들 소리 맞죠? 떨려요. 아, 안전사고만 안 나요. 근데 오늘 진짜 뭔가 되게 펑키해요.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베트남 팬분들 만나러 있는데 트렌디한 모습. 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디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소풍 가는 것도. 그쵸? 오랜만에 그런 기분이 나서 진짜 재밌어요. 너무 좋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일이라고 하면 일인 거잖아요. 아예 일을 벗어나서 그냥 진짜 친구인 모임으로 만났으면은 진짜 정말 재밌고 정말 잘 맞았겠다. 오늘 SNS 폭풍 업데이트 좀 하겠구만. 오랜만에 스케줄이 맞아요. 오랜만에 또 해외에 나와서 오랜만에 여섯 명이 또 뭉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신이 많이 나 있는데 네. 이 기분 그대로 네 3박 4일 동안 예. 그만 배트 나면서 진영이 셋넷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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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삐 파 아 여기도 조심하세요. 차 조심. 아 진짜. 아 혜민. 혜민이야.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친구가 혜민이. 혜민. 여기는 우리 팬 아니신고. 저 저분이 손은 들어줬어요. 그래요? 반대가 됐어. 원래 밖에서 와 방금 나 손은 들어줬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 이거야. 이건가 보다. 잠시만요. 왼쪽에 보이는 제발 와이파이 잘 되라. 와이파이 잘 되라. 얼른 가자. 얼른 가자. 도배를. 어디요? 호텔에 왔어요. 드디어 베트남에 왔어요. 이따 봐요. 오, 머리가 긴가하네. 너 얼마만에 내가 뽑았을 것 같아. 그래? 3분 만에 태어나서 그 뽐낸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좋아해서 한국에서 매일 먹거든요. 아 매일은 아니고 자주 먹어요 저는.
직접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동안 베트남에 오면서 이번 일정에는 꼭 하고 싶어요. 꼭 먹어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왔을 때는 그런 분들 계시죠. 얼굴이 나뒹는 분들 계시고 주로 또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많이들 이렇게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저희 이동하는 차를 그렇게들 많이 따라와 주시는데 그것도 안전상 항상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 밖으로 창문으로 이렇게 다가오실 때 인사를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아는 척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저희가 그런 액션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나거나 다치실까봐 하고 싶어도 사실 참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팬들 보고 이렇게 인사도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따라오니까 운전을 하면서 따라오시니까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그걸 참는 일이 더 많아요. 여섯 명이 다 같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많은 만남을 준비했어요. 팬분들하고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네, 기대하세요. 어떡해요. 와. 진짜 팬들이 없어. 떨려요. 아, 안 된다고만 안 돼. 근데 오늘 진짜 뭔가 되게 펑키해요. 옷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팬분들 만나러 했는데 트렌드. 네. 하이. 일단 예성 아니면 nói chung là tại vì mấy gái quá tuyệt vời. 우리들